숙제 잘들 해오고 또 헛짓거리 해오면 벌점이다. 알았어? 네. 어쭈! 대답! 네! 반장, 인사. 차려. 경례. 맞습니다. 뭐? 말 꺼내봐. 야, 글쎄, 김민아가 장원 중... 야, 어떻게 그래? 나 말한 것도 안 착각했는데. 야, 혹시 몰라? 우리 뉴페이스 민아 얼굴에 안 반한 남자가 있겠냐? 그래, 내가 남자라도 반하겠다. 아, 민아, 너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, 어? 잘못 들은 거지? 아니, 잘못 들었는데, 야, 나까지 뒤집어질 것 같아. 뭐라고 남자? 등좀 들게 해, 귀가 들리잖아. 귀가 들리잖아. 치고나, 치고나, 치고나. 삼이라는 녀석들. 야, 이거. 뭐냐? 아니야, 뭐냐니까. 그리고 카레라이스 적당 해야지. 아이, 그만. 얘들아, 나 오늘 전학 간다. 응? 잘들 있어라. 용준, 야, 뭐 어디로 가는데? 예산 고등학교. 응? 야, 거기 이사장님이 백종원이래. 우리 아이 지금 아주 그냥 그려. 깜짝 놀랐어. 끝이야, 끝. 아이, 가겠더라. 너 나가. 야, 친구, 몇 점이 잡았어? 난 그럴 줄 알고 미리 살았지. 명준아! 오케이! 와서 한다. 하냐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있어. 한번 볼게요. 아우. 남들아, 공장은 나야. 안녕. 자. 엄마. 그거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건데. 얘들아, 우리 원준이가 뉴페이스 여신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. 내가 말한 적이. 너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. 웬 네가 웃는 걸 보면 내 기분이 자꾸만 좋은 건지. 야, 정신 차려. 알아, 너도 나와 같은 기분인 걸. 그런가 봐,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. 괜히 짓궂은 장난마저도 너에게 말을 걸 핑계를 찾는 건가 봐. 야, 그런가 봐,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. 네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잠이 들기 전에 너를 떠올리는 나. 그런가 봐. 그런 쉬운 말들이 우릴 설레게 할 거라.
생각하니 야 미안한데 너한테 한 얘기 아니거든 유치한 장난이 아닌 진지한 네 마음을 볼 순 없니 아니야 우리 진지하게 나만 봐봐 그러기엔 너는 아직 너무 어리지 그런가 봐 남자들은 이해 못하나 봐 우리가 무얼 원하는 건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잘하는 건지 그게 아냐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괜히 짓궂은 장난이라도 너에게 말을 걸 핑계를 찾는 건가 봐 그런가 봐 남자는 원래 그래 겉으론 말 잘 못해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늘 널 위한 자리 있으니까 그만해 진지한 척 안 어울려 너 같은 어린애들한테 그런가 봐 남자들은 이해 못하나 너를 좋아해서 그래 그런가 봐 너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네가 했던 말 생각 우린 이해하기가 잠이 들기 전에 어린가 봐 다 그런가 봐 추천한 학교 진짜 그지 같아요. 아니 애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선배. 아,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토달지 찡찡대지. 아, 거기다가 숙제도 안 와요. 아니 아무리 교생실 시비어도 그렇지 선배 이런 식으로 좀 매기면 안 되죠. 예? 나 됐고 선배 우리 계급장 떼고 내 옥상에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히히히 덕분에 좋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. 무슨 얘기 중인지 나도 잘 알고 있어 한때 나도 너희처럼 꿈을 꾼 적 있지 모든 게 서툴러도 매일이 가슴 설레